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 재학하고 있는 4학년 성재현입니다. 뭐 요새 저뿐만 아니고 많은 대학생들이 특히 이제 저와 같이 졸업반 친구들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진로라던가 이제 어느 직종으로 이제 직업을 선택할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역시 그런 고민에서 자유로울 순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는 굉장히 조금 많은 활동들을 해보려고 노력했었고요. 뭐 동아리도 했었고, 뭐 서포터즈 활동도 했었고, 뭐 근로 장학생 그런 아르바이트도 몇개 해봤거든요. 그런 식으로 나름 많은 사람들, 많은 경험들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그런 현장에서는 조금 물러나서 이제 인턴이라든지 그런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활동들을 위해서 인턴 준비라든지 자격증 공부, 뭐 스터디 공부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은 많은 20대들이 직장을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제 워라밸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워라밸, 이 우선적인 곳을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 같은 곳들이 최우선적으로 저도 그쪽 관련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2019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마지막까지 뚝심 있는 한 해를 보내고 이제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새해 목표가 생겼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다이어트, 체력 관리를 하려고 해서 이제 다음 달부터는 아마 체력 관리실에 등록을 해서 운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좀 놀다 보고 이러니까 체력이나 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체력이 되게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요즘은 좀 그런 부분에 많이 소홀해져서 좀 건강도 옛날만큼 그런 건 아니어서 그렇고 또 제가 올해 시작으로 이제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예전에도 아르바이트는 했었지만 그 돈을 그냥 저축 안 하고 그냥 다 써버렸거든요. 뭐 여행을 간다던가 뭐 사고 싶은 걸 산다던가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나이도 어느 정도 들었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예금이라든지 이런 저축하는 습관을 저 스스로 들이고 싶어서 이제 새로 이제 통장을 하나 개설을 해서 이제 뭐 1년 안에 뭐 얼마 정도 모으기 이런 목표를 달성하고 네, 노력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일단 2018년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굉장히 잘 견뎌왔고 잘 보내서 굉장히 수고했고 그런 칭찬의 말나 자신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20살 때 이제 처음 대학교 신입생 때랑 지금 졸업반이 됐을 때랑 뭔가 나는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이제 나이가 들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에 놓여 있게 되어서 많이 겁나기도 하고 어떨 때로부터는 좀 도망치고 싶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더 이런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더 많아지니까 겁먹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열심히 해보자. 성재현, 화이팅!